내는 이제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다. 응? 아휴, 우리 경호가 최고 좋은 대학 나왔어. 좋은 회사 다니고 또 월남 가서 돈도 막. 돈? 아니 경호가 월남 가서 돈도 많이. 아니 돈도 많이 벌고 왔다고. 어? 아이고. 우리 개고가 이제 남은 기는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가는 것밖에 더 있나? 응? 엄마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것저것 따져서 너한테 딱 맞는 색식감 찾아올 거니까네. 우리 개고는 그때까지 절대로 한눈팔면 안 된다. 알아듣나? 응? 어떻게 남자가 돼갖고 한눈 한 번을 안 팔고 산다가 이제나마. 이짝 아가씨도 만나불고 쫙쫙 아가씨 만나불고 미스 김도 만나고 미스 리도 만나불. 쓸데없는 소리 말거라. 그러다 구마담 조카 같은 처녀 만났어. 정부터 붙이면 어쩌끼고. 아이고 참. 다시 생각해도 기막혀 죽겠네.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갖다 붙일 처녀가 없어서 공장에 다니는 지 조카란 말이가. 아이고 정말로. 아이고 겨우가 탐이라서 그러지. 우리 탐이나도 그렇지. 우리 갱우하고 공장에 다니는 아하고 짝이 만나 말이다. 짝이. 내는 대학도 나오고 우리 맹키로 교양도 있고 양친부모 뭐 다 계시고 얼굴 예쁘고 성격 참하고 집안 좋고 그런 아가씨 아니면 우리 갱우 절대로 장기 못 보낸다. 억울하고 아까워서 아무한테나 어찌 장기를 보내노. 안 그래, 갱우야. 엄마, 전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뭐야, 해놓을 거 다 해놨는데 와 결혼 생각이 없노? 잘 먹었습니다. 저 먼저 일어날게요, 아버지. 그래. 차가 입맛이 없나? 와 밥을 먹다 나가노? 찬이 없어서 그러지. 아, 뭐 입에 들어갈 만한 게 있어야지. 아유. 그랬어. 당신은 돼지처럼 먹나? 오늘은 미진이가 말썽을 안 부렸단 말이지. 그렇다니까요. 뭔 마음을 먹었는지 얌전하게 과외를 받으라니까. 그래? 응. 아이고 오늘 아버지가 우리 딸 칭찬 좀 해야겠네. 응? 과외 잘 받아서? 그래. 아버지 말 잘 들으니까 얼마나 이뻐. 걱정 마요. 나 이제부터 과외 열심히 받을 거야, 아버지. 너 웬일이야? 그놈한테는 절대로 과외 못 받겠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재수는 없어도 공부만 잘 가르쳐주면 되지 뭐. 아 그럼 과외 선생이 과외만 잘 가르치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잘 생각했다. 얘, 너 갑자기 왜 이러는데? 엄마 불안해, 얘. 뭐가?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잖아. 엄마! 아니 나는 그냥 네가 갑자기 변한 이유가 궁금하다 뭐 그런 거지. 우리 미진이가 똑똑해서 그렇지. 아버지가 몇 마디 한 걸 척 알아듣고 이렇게 달라진 것 좀 봐. 어? 안녕하십니까.